네, 오늘 글로벌 개정 시황 부사장님과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선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S&P 500 1.17% 마이너스고요. 다우가 0.93% 마이너스, 나스닥 1.48% 마이너스로 3대 지수가 다 빠집니다. 어제 왜 올라갔습니까? 이럴 바에는. 아, 그러니까 말입니다.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그다음에 달러 인덱스 같이 보시면 달러 인덱스 역시 빠졌다가 다시 반등하는 그런 모습 보여줘갖고 조금만 더 올라오면 다시 원복하는 겁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기사를 먼저 보고 한번 제 자료를 보겠습니다. 오늘 기사가 몇 가지가 있는데 펠로톤 기사가 나왔습니다. 펠로톤 같이 보시면 펠로톤이요. 이번에 딕스포팅 굿즈에다가 일단은 이 판매를 위탁한다 해서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지난번 한번 기사가 기억나십니까? 아마존에 판매 위탁했던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네. 그때만 주가가 올라가는데 저는 지난번에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이런 식의 파트너십은 펠로톤은 끝났다고 보는 거다라고 판단하고 빨리 다른 데 M&A 되는 게 낫다고 말씀드리는데 왜냐면요. 딱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 구독자 만 명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네이버에 광고 낸다. 보세요. 최고의 경제 컨텐츠 유튜버입니다. 그럼 광고를 네이버에 우리가 내는 겁니다. 우리가 광고를 내주는 입장인데 해주는 입장인데 그게 말이 됩니까? 마치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펠로톤 자체가 잘 돼서 홍보해서 판매가 돼야지 왜 이런 데 맡깁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만큼 펠로톤이 판매가 안 되는 걸 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어렵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제 좀 부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뭐 그냥 간단히 보시고요. 매수는 절대 하지 마시라고 다시 한번 조언 드립니다.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이거 보시고 그다음에 어제 이슈가 됐던 게 애플에 대한 수요 부진의 기사가 나왔는데 네. 오늘까지 그 논쟁이 이어지는 상황인데 뱅크 아메리카는 다운그레이드 됐습니다. 애플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지금 컨슈머 소비자들이 이렇게 어려운데 이걸 사겠냐라는 거 하기 때문에 일단 다시 한번 수요 부족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이건 이들의 얘기고 또 반대편이 뭐가 있냐면요. 이쪽입니다. 이쪽은 또 오히려 올라간다 하는 게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애플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수요가 증가하냐 부진하는 거는 누구도 모르지 않습니까? 모르는데 저는 적어도 만약에 가격을 올려갖고 충당할 때 애플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 가격 때문에 매입 안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사지 않을까? 우리 채폰 사시겠습니까? 안 사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애플 유저들은 애플을 떠나지 못하지만 지금 이제 고민하는 건 원래 애플 유저들은 2년에 한 번 정도의 주기로 항상 교체해 왔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예. 지금 시장에 걱정한 건 경기가 좀 어려우니까 예. 2년 만에 바꾸던 폰을 한 3년 만에 바꾸거나 4년 거죠. 만에 예, 바꿀까봐에 예. 대한 두려움이 예. 좀 있는 예. 것 같습니다. 그런 포인트죠. 네. 근데 이제 이 핸드폰 아이폰을 쓰는 층이 더 넓어지는 거예요. 아침에 제가 기사를 보여드렸습니다만 지금 초등학생이 아이폰 안 사주면 학교 안 간다는 겁니다. 네. 왜? 물어봤더니 왕따 당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갖고 가면 이거 S 아니면 뭐 L 이런 거 쓰면 왕따 당한다는 겁니다. 아이폰 써야 된다 애를 쓰니까 부모가 안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젊은 층이 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더 확장되는 그런 모습 보일 걸 보여서 솔직히 내 폰을 안 쓰면 안 썼지? 자식이 살려면 안 사주겠습니까? 그렇게 사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젊은 층에 대한 구매율을 본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건 좀 기사가 아닌 걸로 보이니까 오히려 올라간다고 보시는 게 맞을 거고 좀 이따 한번 확인시켜 드릴 거고요. 이런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 기사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침에 제가 보이는 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애플 얘기입니다. 자, 오늘 두 가지 주제입니다. 애플은 나쁜 뉴스에 매수한다? 이겁니다. 뭐 기사가 안 좋으면 매수하는 건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일단 애플은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시장의 상승이 여전히 신중해야 되는 이유까지 설명드리면 오늘 끝날 걸로 보이니까요.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애플부터 볼 건데요. 블룸버그발 기사였죠. 원래 9천만 대에다 600만 대 더 추가해서 올해 많이 판매될 것 같다 바로 기사가 나왔다가 9월 10일자 기사였죠. 근데 갑자기 다시 9천만 대로 회복하는 그런 원복하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이게 뭐 하는 건가. 저는 블룸버그가 뭐 장난치는 것 같아요. 처음에 600만 늘렸다고 했다가 다시 원복하는 모습 보여주는데 보는 것처럼 글로벌 수요가 감소한다는 게 중점이었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글로벌 수요가 왜 감소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에 기사가 나오는 주가 빠졌던 거 보여드리고요. 그 단계에서 뭐냐면 자 그러면 이번 뿐이냐 아이폰 13에 똑같은 기사가 나왔는데 2020년 12월 달에 또 기사가 나오죠. 위크 디맨드 똑같은 기사가 나오는 겁니다. 로이터발 기사였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아이폰 11 똑같이 2009년 9월에 위크 디맨드 이건 뭐 매일 써먹는 얘기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보시면 아이폰 8에 똑같이 수요 디맨드, 그러니까 약한 디맨드 2017년 9월에 기사였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아이폰 X 또
또 수요분위 기사가 나오죠. 2018년 1월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폰 7 역시 수요 감소 나오고 있죠. 똑같은 기사가 나와주고요. 2010년 12월에 기사였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6S까지 똑같은 기사가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도로 나쁜 뉴스가 있었네요. 여러분 같이 보시죠. 이 기사를 네. 계속 보고 있는데 이거는 이들의 추측이고 결론을 가게 되면 또 많이 팔려요. 많이 팔리는데 이런 기사가 나오는 거에 상당히 저는 아 이런 짐작성 기사를 왜 쓸까 하는데 어쨌든 나온다는 거 보여드리고 이것뿐이겠습니까? 여기다가 여러분들 한번 더 보시면 좋은데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자 스트롱 바이겐입니다만 목표 주가가 더 낮게 책정된 게 이때 언제였냐면요. 2021년 12월 달의 모습입니다. 그때가 사상 최고치였거든요. 맞습니다. 막 점수를 막 주고 좋다고 하는 판에 애플은 목표 주가 자체가 낮게 설정이 돼 있는 겁니다. 이거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뭐냐면요. 애플은 보통 기사가 나빠요. 나쁜 기사가 나오기 때문에 일단 기억하시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아이폰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혁신이 없다. 이게 들으셨죠? 네. 그 다음에 나오면서 예, 아이폰 주가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최초에 아이폰 빠졌고요. 아이폰 시리즈 빠지는 모습 아이폰 시리즈 S까지 빠지는 그런 모습 나왔고 아이폰 4 빠졌죠. 아이폰 4S만 올라갔고요. 아이폰 5 또 빠집니다. 나오면 빠집니다. 나오면. 그러니까 아까 보이는 것처럼 신제품이 나오면 빠지고 그 다음에 투자금이 어려워지고 있고 또 한 가지 수요 부진의 악성 기사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그러면 주가 빠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결과를 보여드리기 전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거 보시면 이게 이제 20년 동안의 모습인데 10년 동안의 모습이죠. 10년 동안에 정확하게 20배가 올라갔거든요. 주가는요. 아까 보여드린 그 수많은 기사를 뚫고 올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기사가 나쁜데 주가는 왜 올라갔냐?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자체를.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조금 이 아이폰에 대해서 우리가 추측 가능하지 않습니까? 폴이 팔린다는 거. 그다음에 맞습니다. 또 중국에 대한 부분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안 좋은 기사를 쓰는 건데 실제 그런 것보다는 이런 젊은 층까지 확대되고 있는 그런 판매 구매욕을 강가한 게 아닌가 생각해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오히려 애플 아이폰에 대한 생태계를 갖추는 모습을 본다 그러면 더 매수하는 게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한번 다시 한번 요약해 드렸습니다. 일단 애플은요. 아침에 얘기했습니다만 애플에 대한 걱정, 그 다음에 연예인 걱정 할 필요 없다. 또 추가 더 나왔어 하나가 더 나왔는데 재벌 걱정 하지 말자. 네. 주장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 더 좋은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래 먹거리가 또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서비스 부분도 있고 뭐 자동차 분야까지 확대되는 그런 모습 보여줘갖고 글쎄요 지금 나와주고 있는 우려가 저는 뭐 별로 신경 안 쓰니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네. 괜찮죠? 네, 애플 걱정하지 마라. 이것도 쇼츠로 널리 공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아침에 얘기했지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계속 이런 기사를 쓰니까. 부정적인 뉴스가 워낙 네. 많으니까. 아니 수요 부진이면 그동안 수요 부진을 거의 10년 가까이 얘기하고 있는데 네. 주가는 왜 20배가 올라왔냐는 거예요. 그쵸. 같은 기간 동안에. 저도 근데 애플을 추적하고 네. 투자하면서 제일 이제 황당했던 것 중 하나가 에어팟 무선 이어폰이 처음 나왔을 때 네. 시장이 정말 맹비난했었거든요. 웬 콩나물 대가리가 나왔다 뭐 이런 비난이었는데 말도 못하죠. 사실 20조가 넘게 팔렸죠. 네. 단일 제품으로는. 네. 아니 뭐 혁신이 어디 갔냐 했는데 한국에 지금 누적 판매가 2천만 대거든요. 네. 그것도 어디 갔습니까 2천만 대? 맞습니다. 2천만 대인데 제가 매번 비방했습니다만 2천만 대까지 판매되는 동안에 왜 우리는 애플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있냐고 했거든요. 네. 많이 팔려 실제. 네. 많이 팔리는 그런 모습 보여주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최근 7년 동안에 자사주 매입을요. 600조 넘게 했거든요. 네. 그럼 차라리 그 돈 안 쓰고 뭐 이런 데 쓰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돈이 풍부한 기업이고 제가 볼 때 그 SM 보유 중에서 가장 안전한 기업으로 볼 수 있으니까요. 마음 놓고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구독자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저희가 뭐 애플로부터 결코 협찬이나 광고 이런 거 없고요. 뭐 딱 그 말씀 나오기 전에 네. 제가 애플폰을 쓰지 않습니다. 저는. 네, 그렇군요. 저는 그 균형을 유지하고 있어요. 애플폰을 쓰면 말이 안 되죠. 네. 뭐 이렇게 이거 얘기하면 한 대 주는 거 아니냐. 그래도 혹시 애플코리아 관계자분 계시다면 뭐 광고 협찬 언제든 환영한다는 네, 거. 그래서 저희가 이제 광고할지. 네, 언제 연락 주세요. 연락 주십시오. 네. 그래서 일단 애플에 대한 아주 명확하고 냉정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다. 다시 한번 드리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독자분들 네. 댓글 보다가 이제 정말 인사이트 했다고 딱 느낄 때가 있는데 그 구독자분이 정리해 주셨어요. 요즘 초등학생들이나 아이들 사이에 아이폰이 유행인 이유가 있는 게 네. 아이들이니까 아이폰 써야 된다. 어른폰 쓰면 안 된다. 아, 그래서 아이들은 아이폰. 요즘 그게 대세라고 아이폰. 합니다.
야 진짜 네. 맞는 말이네. 아이폰. 네. 아 이거 정말 센스 있네요. 저도 집에 지인이 있으니까 근데 처음에 아이폰만 사주면 끝날 줄 알았어요. 아이패드까지 이어지고 아. 또 에어팟까지 이어지고 해서 아이들은 아이폰도 원하고 아이패드도 원한다. 돈이 무지하게 들어가고요. 또 네. 아이클라우드인가? 있고 또 아이클라우드까지 애플 뮤직까지 돈이 엄청 나가기 때문에 네. 그걸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없네요. 예, 제이표와 치에스는 또 다른 얘기했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9천만 대가 중요한 게 아니고 9,500만 대까지 늘 수 있을 것 같다 얘기하면서 이게 탄력적으로 움직일 거니까 딱 잡지 말고 조금 더 위쪽 열어 어떻게냐 얘기했으니까 역시 위쪽까지 한번 열어 두시고 잘 팔리면 1억 대까지 있겠습니까? 잘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요. 장 출발 한번 확인해 보고 다음 기사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을 쳐주시면 돼요. 네, 저희 벌써 개장 네. 상황이고요. 네. 오늘 살 긴장감이 도는 상이라서 장 부드럽게 네. 좀 쳐보겠습니다. 네, 네. 네. 가시죠. 네, 네 개장했습니다. 네. 네. 개장했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9월 현재 5.9% 빠졌기 때문에 오늘 내일은 뭐 3% 올라오지 않으면 이번 달도 거의 마이너스 아니겠습니까? 그쵸, 근데 마이너스죠. 이미 안 될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 보이니까요. 며칠 안 남았어요. 네, 네. 기대하지 마시고 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어제 올라가는 바람에 희망이 또 그걸 줘갖고 자 지금 출발했습니다. 자 9월 29일이고요. S&P 500 1.01% 하락이고요. 다우가 0.68% 하락. 나스닥이 1.47%가 빠집니다. 다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얼마나 빠지가 관건인데 제가 볼 때는 어제 올라온 걸 다 뱉어내기보다는 일부 뱉어낼 걸로 보이는데 한 요 정도 버티지 않을까 싶으니까 네.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뭐 금리 인상이 끝난 것도 아니고 물가 끝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제 잠깐 올라왔던 BOE 소식 갖고는 전반적으로 바닥을 찍기 어려워 보이니까요. 그렇게 좀 보시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를 보고 끝낼 건데 어쨌거나 지금 중요한 거는 이번 바닥에 대한 어떤 그 진짜 바닥인지에 대한 유무인데 아직까지 바닥이 안 잡히는 걸 보이니까 그런 걸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개인 투자분들이 갑자기요, 지난주에 29억 달러 순매도했습니다. 이거 보시면 쭉 내려왔죠? 5년 만에 가장 큰 규모 두 번째입니다. 이게 원한 얼마냐면 약간 한 4조 정도 매도했거든요. 엄청나게 크게 매도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서 보시는 것처럼 이 정도 규모가 없습니다. 많이 팔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개인 투자가 상당히 뭐 시장이 메이저냐. 그건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 알기에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린 것처럼 펀드 매수 역시 주식을 안 매수하고 있거든요. 매수하지 않고 있거든요. 거기다 개인까지 주식 팔고 있다 보니까 어쨌거나 지금 심리가 얼어붙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심리가 얼어붙은 것들은 뭐 펀드 매니저 개인과 똑같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얼어 있고요. 아마 체포도 얼어 있을 것 싶으니까 다 얼어 있다고 좀 보시면 되겠죠. 굉장히 춥습니다, 요즘. 춥고 그다음에 이게 언제 이 추위에 가실지가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죠. 언제 날씨가 풀리는 겁니까? 네. 한겨울입니다, 네. 지금. 좀 꽁꽁 얼었어요, 네. 시장이. 꽁꽁 얼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이제 밸류에이션 보시게 되면 밸류에이션 좋아지면 좋은데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시장 가치를 매출의 배수 나누는 건데요. 이 배수가 원래 잘 나갈 때 3.5배까지 갔다가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 시장 가치는 매출의 3.5배까지 나온다는 건데 그게 직전의 모습이었고 지금 현재까지 보게 되면 2.3배까지 와 있는데 이게 더 빠져야 된다는 겁니다. 10년 평까지 빠져야 되기 때문에 더 빠지는데 이 폭이 한 또 10%가 빠져야 되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죠. 어제 얘기한 것처럼 지수가 10% 빠지면 얼마 됩니까? 3,300. 10% 빠지면? 네. 3,600? S&P 500 기준이요? 네. 네. 10% 더 빠지면. 그렇죠. 네. 그 3,300까지 빠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걸 예상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바닥은 오지 않아. 다만 근접하고 있는 건 맞는데 오지 않았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밸류에이션상 그다음 수급까지 꼬여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으니까 일단은 조금 더 저점을 좀 길게 잡으시면 어떨까 말씀드립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제가 어제 얘기했나? 그 보링한 스타 관심 갖자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보링한 스타. 보링한 스타가 뭐겠습니까? 배당을 주는 어떤 성장이 멈춰 있는 기업들인데 여러분들 흔히 알고 있는 뭐 P&G 같은 기업들이겠죠. 한번 같이 보실 건데 1968년부터 82년까지 14년 동안에 주식이요. 딱 68년에 100이었는데 14년 지나가서 100위까지 갑니다. 14년 동안 2%가 올라간 거거든요. 이때 보시면 14년 주식을 보유했는데 2%면 이게 돈 번 겁니까? 여러분들? 여기서까지 가는데? 여기 출발 100이었는데 여기까지 갔더니 102입니다. 이런 구간이 있었어요. 네. 이때 돈을 어떻게 버실 겁니까, 여러분들? 2%가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배당은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해서 이렇게 어려운 구간에 배당을 받아가면서
좀 쳐보자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흔히 배당주가 재미없는 게 아니고 지금은 꼭 필요한 투자가 아닌가 싶고요. 제가 볼 때 배당주가 없는 분들은 주가 빠진 거 보시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일단은 배당이 들어올 때마다 어떤 희망이 생기기 때문에 배당 관련주에 관심을 가져보자는 그림으로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끝으로 광고 좀 해도 되겠습니까? 네. 광고 잠깐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요. 7차 세미나는 오프라인으로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번 세미나가 올해 마지막 세미나이기도 하다 보니까 뭔가 좀 제 침을 튀기면 침도 맞아보고요. 앞에 계신 분들이. 그거 재미 아니겠습니까? 또 질문도 받고 이런 하는 걸 하기 위해서 옆에 있는 금융투자교육원에서 할 건데 똑같은 시간입니다. 해서 한 100명 넘게 모아갖고 할 거니까요. 그때 오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보시면 일단 첫 번째 이한윤 위원의 강의, 그 다음에 두 번째 최로 상무의 강의, 제까지 강의가 이어지는데 아까 보여드린 이 티를요 저희가 선착순 100명한테 무상으로 드립니다. 아 100명이나 드리는 네, 건가요? 왜냐면 저희가 11월 초에 판매가 들어갈 건데 그 전에 아. 물량이 있으니까 네. 드릴 거고요. 이게 겨울에 따뜻하기 때문에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5만 원이기 때문에 아마 강의를 다 뽑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지금 아침에 제가 홍보했는데 한 30장이 팔렸습니다 이미. 네. 30명 가입했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봐서 만약에 전원이 매진되면 얘기할 거니까요. 그때 보시면서 예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한번 기억하시고 최종적으로 어디에 가서 검색하시면 되냐면요. 네, 네이버 가서 투자 공간 세미나 검색하시면 URL을 칠 수 있으니까 그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착순 100명. 100명까지. 아 이거 행운의 기회네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이미 30명이 나갔기 때문에 네, 시간 얼마 없네요. 좀 남았으니까 다음 주 7월 8일까지니까요. 7월 8일 며칠 남았습니까 지금? 많이 남았습니다. 많이 남았습니까? 네. 큰일 났는데 하여간 뭐 더 찍진 않겠습니다. 티를요. 네. 오늘 내주로 품절될 네. 것 같은데요. 분위기는. 꼭 강의 듣고 옷도 받고 그다음 저 얼굴도 보고 네. 그다음에 또 사진도 찍고 그럼 혜택 인증샷 가능합니까? 분석은? 가능합니다. 저랑 찍으면 살이 빠져 보입니다. 네. 제가 인증하겠습니다. 네. 상당히 살이 빠져보겠죠. 옆에 네. 있으면. 아니,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이제 전설의 먹지마 티셔츠. 네, 저도 네. 탐이 납니다. 네. 제가 이제 시장이 어려우니까 웃는 건데 아침은 제가 진짜 기분이 되게 좋았거든요. 네. 너무 좋았는데 갑자기 저녁 때여서 장이 좀 안 좋아지면서 기분이 좀 다운됐는데 여러분들 이 하루 이틀 빠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일단은 어제인가 그제 축가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걸 보면 시간을 좀 때우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고 끝으로 우리 채퍼건님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네. 네. 일단 맵을 한번 보자고 하는 분들이 많으셔서 맵을 잠깐 보고 맵 좀 네. 뭐 맵이 좋진 않은데 맵 보겠습니다. 그럼. 네. 맵 짧게 체크하고 네. 맵입니다. 네. 네. 아, 오늘도 애플이 역시나. 아, 오늘 뭐 대부분 다 빅테크 약 2~3%가 빠지고요. 애플 역시 2.83이 빠지는데 이건 뭐 오늘의 의견이 분분한 것보다는 어제 많이 하락을 메꿨거든요. 그리고 오늘 다시 빠지는 게 아닌가 싶으니까요. 애플 2.83% 빠지고 또 얄밉지만 이럴 때마다 또 제약주가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인다는 거 네. 말씀드리고요. 비자가 11일 연속 빠진 다음에 또 올라가네요. 올라가니까 너무 빠진 거에 대한 좀 반등의 모습이 나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는 전부 다 빠집니다. 전부 다 빠지니까요. 오늘 하루도 약간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안 보는 게 나을 뻔했다 뭐 이런 네. 반응도 있고요. 그래도 한번 보고 체크하고 네, 보고 체크하고 네. 아니 어차피 이게 뭐 제가 안 보여드리면 안 보실 겁니까? 보실 그러니까.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시고 그냥 덧붙이고 오늘 더 이상 보지 마시길 다시 한번 기원 드립니다. 네. 네. 오늘 맵이 제가 구독자분들의 그 표현력에 감탄하는 네, 게 그래요. 보통 저희가 지금 단풍 느낌이다 피바다다 이런 표현 쓰는데 한 분이 오늘 굉장히 맵다고 네, 아주 맵습니다. 맵이 아주 매운 맛이네요. 아 네. 진짜 아주 매운 맵입니다. 야 진짜 이거 네. 그 언어 자체가 네. 너무 묘사가 뛰어납니다. 네. 대단한 분들이 너무 매콤해서 맵 부분에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제가 상황을 보고요 한 다음 주면은 아주 그런 묘사를 잘하면 한 분을 뽑아갖고 또 티를 드리겠습니다. 아 진짜. 전설의 또 네. 먹지마 네, 티셔츠를 네, 네. 먹지마 네. 티셔츠를 가장 묘사를 잘하신 분 센스 있는 분 아까 네. 맵다 네. 또 한 가지 앞서 뭐였죠? 맵다 말고 아이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아이폰 네. 어른들은 어른폰 그런 거 네, 제가 추첨해서 선정해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네 슬레이님 빠르게 페이스북 친구 신청 해주시고요.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슬레이님이 페이스북 친구 신청 기다리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네. 사실 지금 웃을 때가 아니죠. 아유, 시장을 봤을 아닙니다. 때는 근데 네. 지금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힘들 때 웃어야 인류다 뭐 그런 말을 떠올리면서 네, 좀 힘내보는 거고요. 시장 일단 정말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조금 긴장감을 놓칠 수 없는 게 미국의 메이저 하우스들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JP모건, 모건스탠리 같은 것들도 계속해서 시장에 대한 톤을 계속해서 낮추고 있습니다. 뭐 지난주에 전달드린 소식이지만 기존의 시장의
바닥에 대한 가이던스를 3,600, 3,500으로 가이드했던 메이저 하우스들이 요즘은 다들 3,300, 좀 극단적으로 밴쿠버 아메리칸 부정적인 시나리오 봤을 때는 3,000포인트까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아. 네, 그건 사실 현재 시장에서 지수로만 20% 더 빠지는 건 굉장히 가혹한 가정인 것 같고 저의 개인적으로 봤을 때 시장의 다수의 의견은 3,300 정도, 그러니까 EPS 225달러, S&P 500 현재 EPS 가이드 기준으로는 대략 밸류에이션 멀티플 15배 정도까지 열어놔야 된다 정도 의견들이 시장에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시장의 바닥을 맞춘다 이건 어려울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건 아직 하락의 추세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현재가 바닥이라고 말하기엔 조심스러운 면이 많다. 그러면 우리는 시장 대응은 대략 3,300 정도까지 열어놓고 대응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 대응이랑은 사실 이미 주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건 아껴놓은 현금 조금 더 아껴 쓰자. 네. 현금 사실 20, 30% 가지고 있는 거 그걸 언제 쓸지가 이제 관건인 거거든요. 지금 시장에서 개인적으로 지금 팔아서 더 빠지고 다시 산다는 의미 있는 전략이나 그렇게 유효한 전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시장은 이미 저평가 구매로 어느 정도 진입한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는 10년치 평균보다는 한 10% 디스카운트 되어 있는 맞아요. 상황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물론 저금리 환경이긴 했지만 S&P 500의 10년 평균 값은 대략 17.7배 정도 거래되어 왔었고, 지금 멀티플 기준 16배 정도 거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도 한 10% 정도의 시장 충격이 더 올 수는 있겠지만, 내년에 만약 다시 금리가 어느 정도 안정된다면 지금은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비싸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밸류에이션이거든요. 그러면 비싸지 않은 밸류라면 지금 시점에서는 매도하고 재매수보다는 아껴놨던 현금을 좀 아껴 쓰는 게 보편적으로 쓸 수 있는 전략이 아닐까. 아니면 뭐 시장 하락에 대한 부담이 된다고 하면 뭐 현금 비율을 약간 더 만들어 놓는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뭐 공격적으로 다 매도하고 다시 산다 이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저도 10년 이상 시장 대응해 왔지만 과매도가 이미 들어간 상태에서 거기서 매도했다 다시 산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일단은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일부 증권사의 매매 현황을 보면 고버스요? 고버스 같은 것들 그런 것들 매매 많이 하시는데 그걸로 여러분들 그 복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지금은 그냥 가만히 있고 관망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고, 그다음에 혹시 포트폴리오 열어놓은 다음에 부족한 업종이 있으면 그걸 메꿔가는 것도 좋은 거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어려운 시장 같이 버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또 이렇게 매일 밤 도와드리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위험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뭐 같이 하시면 뭔가 좀 나아질 것 같으니까요. 매일 밤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아마 시장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시고 힘든 분들 많으실 걸로 생각되는데요. 많이 힘드신 날은 저희 부산에게 다 받아주시니까 오셔서 하소연 좀 하셔도 됩니다. 다 받아주실 거죠, 부산님? 전 뭐 미리 얘기했습니다만 댓글 안 봅니다. 저는 댓글 안 보기 때문에 저한테 어떤 얘기 하든 간에 제가 모르거든요. 네. 다만 이제 그 저한테 또 보고를 합니다, 이 친구들이. 네. 저기, 제가 다 전달할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쏟아 보여야지 병이 안 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 다 쏟아놓고 나가시면 그때 좀 홀가분한 마음으로 생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도 이제 투자 시장에 있고 많은 고객분들 만나보면 이게 투자 때문에 마음고생할 때가 정말 힘들거든요. 어디 또 얘기도 못할 상황이 있을 수 있고 그럴 때 사실 저희 글로벌 라이브라도 함께 나누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여전히 힘든 국면이지만 저희 과거의 경우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공포가 시장을 온통 지배했을 때 과연 그 공포 심리에 계속해서 위축되어 있는 게 나은가, 아니면 현재 시점일수록 더 객관적으로 보고 기회를 찾아야 될까를 떠올려 보면 더 생산적이고 더 좋은 면은 이렇게 공포가 시장을 지배할 때 굉장히 힘들긴 하지만 그럴 때도 시장을 좀 객관적으로 보고 또 좋은 기회가 만들어진지를 찾는 게 결과론적으로 건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치고 힘든 시장이지만 조금 더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네. 저희 내일도 같은 시간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신고가에 5만 원 돌파할 때 5만 원에 따라 살 수 있나요, 우리? 내가요? 5만 원이 다시 내려가서 2만 원까지 와서 2만 원 떨어지면 신저가예요. 거기서 구매해서 쓸 수 있나요? 주식시장에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주가의 기본적인 움직임 그리고 투자하는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내가 팔면 오르고 사면 떨어진다고요? 주식에 대한 공부가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주가를 만드는 투자자의 심리를 모르기 때문이죠. 하락장의 공포를 이기는 다섯 가지 실전 투자 심리 전략. 박병창의 돈을 부르는 매매의 심리에서 지금 확인하십시오.